안녕하세요. 개꿀팁 TV입니다. 20대 후반부터 쓰기 좋은 올리브영 남자 향수 탑6 추천해 드릴게요. 개꿀팁 6위 지미추 어반 히어로. 중후한 분위기가 묻어나면서 도시의 이미지가 연상되는 세련되고 섹시하면서 남성미가 느껴지는 향수예요. 튀지 않고 무난한 향이라 오래 뿌려도 질리지 않아요. 가을과 잘 어울리고 20대 후반부터 40대까지 추천드려요. 5위 베르사체 맨 오프레쉬. 출시한 지 오래됐지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클래식한 향수예요. 향기를 맡았을 때 처음 떠오르는 느낌은 상쾌한 트로피컬 그 자체예요. 해변의 비치바가 떠오르는 마치 휴가를 온 듯한 기분이 들게 하는 향수예요. 여름과 잘 어울리고 20대 중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추천드려요. 4위 파코라반 원 밀리언. 향수의 외형부터 금괴를 닮아 뭔가 성공한 남자의 과시하는 듯한 이미지가 연상돼요. 첫 향은 시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해지고 섹시한 느낌이 나요. 잔향이 묵직하면서 다른 향수와는 다른 확실한 차별성이 있어요. 겨울에 쓰기 좋고 20대 후반부터 50대까지 추천드려요. 3위 돌체앤가바나 라이트 블루 옴므. 레몬 베이스의 향이 강하지 않고 깔끔한 느낌의 호불호가 없는 향기로 첫 향은 달달하면서 청량한 느낌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꽃향이 은은하게 올라와요. 남성적이면서 캐주얼하고 중성적인 느낌도 있어요. 상쾌한 느낌이라 여름과 잘 어울리고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추천드려요. 2위 몽블랑 레전드. 중후한 느낌의 남성스럽지만 달콤한 향이 감미롭고 밸런스가 잘 잡힌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스킨향이 진하게 나다가 진한 향이 날아가고 난 후에 나는 좋은 느낌의 잔향이 몽블랑의 매력이에요. 겨울에 쓰기 좋은 향수로 20대 후반에서 40대가 쓰기 좋아요. 1위 존 바바토스 아티산. 국민 향수로 불릴 만큼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향수로 케이스부터 나무 재질의 고급스러움과 차별점이 느껴져요. 첫 향은 상큼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잔향은 무게감 있고 남성적인 느낌으로 변해요. 캐주얼하면서 프레쉬하고 세련됨과 모던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서 깔끔한 수트를 입은 날이나 편안하게 입은 날 모두 어울려 데일리 향수로 쓰기 좋아요. 사계절 모두 사용하기 좋고 모든 연령층이 사용하기 좋은 향수예요.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감사합니다.